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선정해 보고요. 이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를 해 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잠시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농심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5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SM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월 10일에 진입했던 세아제강 살펴보겠습니다. 99,3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화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장님, 저희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세아제강, 앞으로 뭐 수장 전략 있으십니까? 네, 우선 뭐 세아제강도 그 이번 주 초였죠. 주초에 어떤 시장의 어떤 하락세와 함께 주가도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동안에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까지도 어제, 매수로 전환하면서, 이제 상승 여력을 다시 한번 좀 가져와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국 쪽에서의 에너지형 관광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 부분은 계속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미국 쪽에서 에너지형 관광에 대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쿼터로 봤을 때도 27만 톤 수준으로 뭐 재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뭐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되고 있지만 뭐 하지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미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뭐 철강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계속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추정치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가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역시 뭐 세아제강을 16만 원까지 계속 이상을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철강 쪽 관련해서는 말씀처럼 뭐 미국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우려감들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장님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의류 업종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제 뭐 그 FMC 경계감으로 시장이 많이 주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제조업체 뭐 저가 매수에서 뭐 반등하는 종목들을 찾는 것도 괜찮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과 어떤 글로벌 리스크에 당분간에 좀 리스크에 좀 벗어나 있는 그 좀 안정적인 업종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류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위드 코로나 뭐 카드를 지금 다시 좀 꺼내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고 우리나라도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가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류 쪽 같은 경우는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와 비교한다면은 어떤 이익 개선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유일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실적을 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4분기 때 이 브랜드사 들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OEM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이제 OEM 업종 쪽에서의 저도 뭐 영업무역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실적 발표가 일어나면서 이 패션 브랜드사에 대한 이 관심 그리고 이 리오프닝과 관련했을 때는 OEM보다도 이제 브랜드사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 때문에 소비 수요는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뭐 3분기 때 좀 발생했었던 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쪽에서의 이 셧다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우려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그 생산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 때는 큰 걱정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개선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온라인 쪽에 오프라인보다는 역시 온라인 쪽에 기대를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 브랜드사들은 이제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의 해외 쪽에서의 판매 비중이 내수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고 업종에 대한 이 비중 확대 전략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로 의류 섹터 지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의류나 화장품이나 항상 뭐 OEM을 할까 브랜드를 할까 고민이 됐는데 이제는 브랜드 쪽을 살펴볼 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F&F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이 F&F 뭐 사분기적 발표했죠. 영업이 1824억을 기록하면서 이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을 좀 상회했습니다. 역시 작년 그 뭐 11월과 12월 뭐 계절적 성수기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내수 쪽에서 패션에 대한 소비 호조가 좋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 11월, 12월뿐만 아니라 올해 1월과 3월까지 이런 1분기 실적도 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상은 좀 달성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좀 그 중국 쪽에서의 이 소비 둔화 우려가 작년 연말에 있었는데 올해 좀 점포가 좀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출 증가가 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 쪽에서의 특히 이제 MLB 상해 법인이죠. 이쪽에서 외향 성장에 대한 부분이 눈이 띄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에서의 우려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오히려 또 지금 가져가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 중국 쪽 법인 또 이제 면세 쪽에서도 봤을 때도 면세나 어떤 비면세 쪽에서도 이 호조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 30% 가까운 상승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전환도 있긴 하지만 이 F&F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프라인 쪽에서의 강점을 계속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10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5만 원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120만 원 이상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좀 반등세 본다고 한다면 100만 원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F&F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목표가 100만 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